아삭하고 씹히는 소리부터 그야말로 예술이다. 불쾌지수를 한 방에 날려주는 상큼한 향에 촉촉하게 머금고 있는 풍부한 수분까지. 소리, 맛, 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밥상 위의 만능의 결사 오일. 쓱쓱 깎아 생으로 먹어도 좋고 무치거나 볶아 먹어도 그 맛과 향이 살아있는 매력 만점의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신이 내린 채소 오이와 함께한다. 오이는 한의학에서 호과라고 부르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이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열을 제거하고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요.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칼로리가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오이는 크게 다다귀와 추청으로 나뉘는데 다닥다닥 열린다고 해서 다다귀 오이, 또 짙은 청색을 띄어서 추청 오이라 불린다. 변신의 기제 오이로 만들어 볼 오늘 첫 번째 요리. 쫀득한 만두피 속 상큼한 오이가 만두 부심을 끌어올린다. 아삭하고 쫀쫀한 식감의 오이 만두.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이보다도 간단할 순 없다. 들깨 고소함과 오이의 청량한 맛이 제대로 어우러져 이 여름에 맞섰다. 오이 들깨 냉채. 푸릇푸릇하고 향이 좋은 오이. 오이는 생으로 드셔도 참 좋은데요. 오늘은 오이를 살짝 익혀서 맛있는 오이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오이는 돌기가 뭉개지지 않으면서 뾰족한 것이 좋다. 또 꼭지가 마르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도는 게 맛있는 오이다. 만두에 들어갈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낸 후 쓴맛이 도는 끝부분은 잘라낸다. 5cm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도막낸 후 껍질 부분만 뱅 돌려가며 깎아주는데 씨가 있는 속심은 말끔하게 제거한다. 돌려 깎은 오이 껍질은 서로 포갠 후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오이의 쓴맛이 나는 양쪽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시고요. 4등분 하신 다음에 돌려 깎기를 해서 채 썰으시면 되는데 혹시 돌려 깎기 하실 때 실수할까봐 겁나시는 분은 4등분 하셔서 씨를 발라내고 그 다음에 채 썰으시면 됩니다. 오이 껍질은 소금에 살짝 절여두자 쓴맛이 제거되면서 식감은 더 쫄깃해진다. 오이 껍질이 절여지는 동안 만두소도 준비한다. 표고버섯은 채 썰고 대파는 총총 다져준다. 이렇게 채 썬 돼지고기에 손질한 채소를 넣고 간장과 설탕, 다진 양념을 넣은 후 조물조물 버무려주는데 간장 베이스가 어느 정도 배어들면 재료가 타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팬에 한번 익혀준다. 오늘 오이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채 썰어서 양념해서 볶았는데요. 오늘 표고버섯, 또 고기, 또 오이를 같이 넣어서 또 잡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린 당면을 살짝 데쳐서 같이 넣으시면 훌륭한 잡채가 됩니다. 소금에 절여 물기가 배어나온 오이 껍질은 면포나 키친타월로 꼭 짜 물기를 제거한 후 기름에 볶아 아삭함을 더해준다. 볶을수록 청량한 오이향과 색감이 제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미리 볶아두었던 재료에 오이채를 섞어주면 만두소 완성. 이제는 만두피에 만두소를 듬뿍 올려 곱게 빚어줄 차례. 만두피 끝에 물을 묻혀가며 빚어주면 말랑말랑하면서 깔끔하게 빚을 수 있다. 만두가 사로 들러붙지 않도록 밀가루도 뿌려주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만두피로 만두를 만들었는데요. 만드실 때는 먼저 테두리에 물을 잘 발라주시고 가운데 재료를 넣어서 찌시는데요. 김이 오른 찜통에다가 쪄주셔야 됩니다. 속이 다 익었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 만두피만 익으면 되니까 금방 됩니다. 슴슴한 만두에 맛을 더해줄 초간장도 만들어두자. 마지막으로 물이 푹푹 끓어오른 찜통에 찜기를 올려 만두를 쪄내면 오늘의 첫 번째 레시피 오이 만두 완성. 간단한 재료 구성에 만들기도 쉬운 오이 만두. 복을 부르는 만두 주머니에 푸르름이 가득 담긴 맛과 향. 육즙과 채즙이 좔좔 흐르는 이 여름의 최고의 영양 별미 오이 만두가 완성됐다.
오이는 빨갛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로 양념해도 맛있는데요. 오늘은 영양이 풍부한 들깨를 이용하여 오이 들깨 냉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오이를 싱싱하게 보관하고 싶을 땐 비닐에 넣어 보관하기보단 한 개씩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돌돌 말아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오이 들깨 냉채에 들어갈 오이는 겉면에 드러난 돌기를 살살 긁어 깔끔하게 제거한 후 오이 끝단은 잘라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씨가 있는 속심을 제거한다. 냉채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너무 가늘지 않게 썰는 게 포인트. 오이를 사오실 때는요, 꼭지가 싱싱하고요, 가시 부분이 뾰족한 오이를 사오셔야 되고요. 오늘 손질하실 때는 가시 부분을 잘라내신 후에 속을 자르고 채를 썰으시는데 너무 곱게 썰으시는 것보다 약간 굵게 썰으셔야지 맛있는 냉채가 됩니다. 썰어놓은 오이에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어 조물조물 섞어준다. 이렇게 10분 정도 절여 수분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면보나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꼭 짜주는데 채소의 아삭함이 냉채의 생명인 만큼 질척거리지 않게 수분을 잘 정리하는 게 오이 냉채의 키포인트다. 냉채에 들어갈 파프리카도 길게 채 썰어 준비하고 사과도 같은 모양으로 채 썰어 준비하자. 오이는 수분이 80% 이상이어서 등산 가실 때 드시면 아주 좋잖아요. 하지만 요리를 만들었을 때는 만들고 난 후에 수분이 생겨서 미관상 덜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썰어서 한번 절이신 후에 물기를 꼭 짜서 요리하시면 아삭한 오이 식감까지 더해서 더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제 들깨 드레싱을 만들 차례. 깻가루를 3, 식초와 꿀, 올리브유를 2:1 비율로 넣어주고 맛술과 간장은 반 스푼씩 넣어 뭉치지 않도록 고루 섞어준다. 여기에 채 썰어두었던 오이와 파프리카, 사과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시원하고 맛깔스러운 오늘의 건강 레시피 완성! 오늘 오이 들깨 냉채에 들어가는 들깨는요, 단백질로서 오이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다이어트식으로도 아주 좋고요, 간단한 아침식으로도 좋죠. 하지만 들깨가 없으신 경우에는 흑임자나 참깨를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밑이 넓적한 접시에 알록달록 색감이 살아있는 채소들을 골고루 올려주면 간단하게 뚝딱 냉채 요리가 완성된다. 뚝 떨어진 입맛도 새콤달콤한 맛으로 끌어올리고 단조로운 식단도 아삭한 식감에 다시 태어난다. 만능 식재료 오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매력이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 오이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선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최고의 식재료 오이. 아삭하면서 꼬들꼬들한 식감, 거기에 청량감까지 가득 품고 있어 이 여름과 최고의 명콤비를 이룬다. 때론 새콤하게, 때론 고소하게 우리의 식탁을 사철 풍성하게 채워주는 신이 내린 채소. 점점 더워지고 지쳐가는 요즘 초록의 싱그러운 오이로 뚝 떨어진 수분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온종일 목을 숙이고 업무를 보다 보면 어깨가 뻐근해지고 또 통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자, 이럴 때 목과 어깨 사이를 주무르면서 풀어주기 일쑤인데, 그런데 이럴 때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픈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마사지를 한 다음에 승모근 강화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건 기본이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도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40도 이상 숙이게 되면 이 승모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간혹 뭉친 어깨를 풀어준다고 강한 강도로 이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켜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와 기관을 연결하는 공기의 통로이자 점액 분비, 섬모 운동 등을 통해 이물질을 걸러주는 기관지. 우리 몸속 기관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 벽이 손상받기 쉬운데 만성적인 염증과 함께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분비물이 많아지는 것을 기관지 확장증이라 부른다. 기관지 확장증이란 기침, 가래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이고 영상학적 검사에서 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영구히 늘어나 있는 만성호흡기 질환입니다. 흔히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기관지 확장증. 본래와 달리 기관지가 확장되면 감염에 취약해져 만성 염증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가할 수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기침으로 알아보는 건강 신호 등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 어디 가서 시원하게 기침 한번 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주변 눈치를 좀 살피게 되는데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더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의 기관지 같은 경우에 한번 약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관지 확장증 질환의 경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감기로 오인을 해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강다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이 기관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호흡을 한다고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서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내뱉으면서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데 이러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포가 되겠습니다. 기관지라는 것이 외부 공기에서 이 폐포까지를 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기관지에서는 점액을 분비하고 섬모운동을 통해서 세균이나 먼지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면역작용도 수행하게 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기관지는 유해물질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기관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기관지 표면을 이루는 상피세포에는 섬모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피세포에 이제 섬모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청소 역할을 하는 털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섬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래와 함께 이물질이나 균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관지의 구조와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관지 확장증. 자, 병명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질환인지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병명에서 보듯이 기관지 확장증은 말 그대로 기관지가 확장되어 있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기침이나 가래,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과 함께 영상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기관지가 영구히 늘어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질환은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가역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상 폐에서는 이제 기관지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관지 확장증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돌출되어 있거나 계속 넓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관지 확장증은 국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미만적으로 즉 확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퍼져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 늘어난다고 해서 그 폐가 이렇게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도는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있습니다. 상피세포에서는 점액을 분비하게 되고 이 점액을 통해서 이제 세균이나 이물질 등을 배출해내게 되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기관지 벽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벽이 파괴되고 섬모의 운동이 소실이 되면서 섬모 운동이 떨어져 있다 보니 가래가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점액이 증가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관지 질환의 경우 이게 나은 것 같으면서도 다시 재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기관지 확장증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건지 예, 어떻습니까? 네,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 벽이 손상이 되면서 가래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섬모운동이 떨어져 있고 가래 배출이 떨어지다 보면 세균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세균이 모여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균이 모여 있으면 기도가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염증 물질에 의해서 기관지가 더 손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 섬모운동이 더 떨어지고 가래 배출이 더 안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지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호흡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기관지 확장증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전에는 기관지 확장증이 드문 폐질환이었고 관심 받지 못하던 질환이었습니다. 현재는 진단기법이 증가하면서 기관지 확장증의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관지 확장증 유병률은 10만 명당 464건으로 독일이나 미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44.7%, 여자가 55.3%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평균 연령 은 60대 정도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관지가 잡아당겨지거나 기관지 내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기관지가 약화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25%에서 50%가량으로 가장 많고 이를 특발성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는 결핵이나 비결핵 항상균, 그리고 과거에 폐렴이나 홍역과 같은 호흡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만성적인 흡인,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낭포성 섬유증이나 1차성 섬모운동 장애와 같은 유전적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말씀해주셨던 이 주요 원인들 가운데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국가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원인이 불명확한 특발성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이 높은 편이어서 결핵으로 인한 기관지 확장증이 2등을 차지하고 있고 소화기에 백일해나 홍역 또는 폐렴과 같은 감염으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는 경우가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 이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이 점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관지는 나뭇가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나뭇가지는 멀어질수록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끝으로 갈수록 기관지가 얇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끝으로 가도 기관지가 얇아지지 않고 계속 두껍게 유지되는 것을 원통형이라고 부르고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그 외에 하지정맥류와 비슷하게 기관지가 울퉁불퉁하게 불규칙하게 확장되고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정맥류형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주머니 형태로 이제 기관지가 변형되어 있는 경우를 낭포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기관지 확장증이 듣기로는 감기와 증상이 또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주요 증상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지 확장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감기와 헷갈릴 수 있는 가래와 기침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감기는 며칠이나 1, 2주 내로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가래와 기침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지 확장증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객혈을 보이기도 해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외에 폐기능 검사에서 일부 만성 기류 폐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진을 했을 때 이상 호흡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관지 확장증이 급성으로 악화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래의 성상이 변하거나 가래의 양이 증가하거나 가래의 점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래의 색깔이 하얗거나 그런 경우에서 평상시에 하얗게 나오다가 노랗게 변하거나 뭐 심하면 녹색깔을 띠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한다거나 가래 양이 하루에 한두 번에서 뭐 세네 번으로 증가를 한다거나 가래 점도가 예전엔 좀 묽었다면 급성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찐득찐득해서 뱉기 어려울 정도로 점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성 악화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받아야 뭐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개선되는 게 빠른 건지, 예, 급성 악화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급성 악화인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폐렴이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급성 악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관지 확장증이란 기관지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영구히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관지의 확장은 범위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폐 전반에 걸쳐 넓은 부위에 나타날 수 있다. 흔히 어렸을 때 알았던 홍역이나 백일해, 결핵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관지 확장이 대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폐결핵 후유증으로도 흔하게 나타난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1년 전부터 가래가 계속 나와서 왔습니다. 가래 양이나 색깔은 어떠세요? 양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색은 하얄 때도 있었고 약간 노랗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앓으신 질환이나 아니면 혹시 지금 앓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폐렴을 심하게 앓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침 가래로 인해 감기로 오인되기 쉽지만 그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객혈과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기관지 확장증을 의심해야 한다. 주요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두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검사 결과 경증의 기관지 확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객단 배출이나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가래를 적절하게 배출하여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기도 청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몇 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된다. 폐 엑스레이 검사로 항상 발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흉부 CT 검사를 통해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도 살펴야 한다. 또한 폐 기능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폐 기능 검사와 객단 배양 검사, 기관지 내시경 등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제가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았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숨이 차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동반된 증상은 더 없으실까요? 몸살 기운처럼 좀 열이 나고요. 그리고 가래랑 기침이 좀 있습니다. 가래 양은 어떠시고 색깔은 어떠세요? 가래 양이 좀 늘었고요. 색은 좀 많이 탁한 노란색을 띠는 것 같습니다. 기관지가 늘어나게 되면 가래 배출이 어려워지고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염증이 유발되고 결핵이나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관지 확장증 급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 환자분은 기관지 확장증을 기존에 앓고 있던 분으로 폐렴을 동반한 기관지 확장증의 급성 악화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래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알아보고 폐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기존 폐렴 치료 항생제로는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급성 악화는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주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가 쓰이는데 항생제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객담의 효과적인 배출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늘어난 기관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러 종류의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지 확장증을 방치하게 되면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고 균이 제거되지 못하면서 기관지가 더 손상을 입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기 감염이나 객혈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초기에 진단받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된 발생 원인과 급성 악화의 원인이 감염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인한 감염 발생은 피하고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다. 또한 폐렴 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다. 호흡의 빨간불, 기관지 확장증.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자, 이 기관지 확장증이 의심이 되면 이 검사를 받을 텐데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인 기침이나 가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이제 임상 증상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나 아니면 흉부 CT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진단의 원인이나 아니면 중증도 확인을 위해서 혈액검사나 가래검사, 폐기능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상학적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폐 일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거나 기관지 내 이물 또는 종양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위내시경 받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기관지 내시경은 위내시경보다 조금 더 얇은 내시경으로 코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숨쉬는 기관지 속을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검사입니다. 예, 앞서 또 기관지 확장증의 뭐 다양한 형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상 검사상에서는 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궁금해요. 네, 앞서서 기관지 확장증을 원통형, 정맥류형, 그다음에 낭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통형의 경우에는 말단으로 가도 좁아지지 않는 계속 두꺼워져 있는 원통형의 모양을 보이는 이러한 영상을 보이게 되고 정맥류의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돌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낭포형의 경우에는 작은 주머니와 같이 기관지가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기관지 확장증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제때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가래를 적절하게 배출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번 기관지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의 목표는 기침이나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조절하고 기관지 확장증의 악화 및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치료로는 크게 기도 위생과 항균 치료 그리고 기타 예방 요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기도가 한번 늘어나면 그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한번 확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래가 쌓이고 하다 보면 계속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치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관지 벽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일단은 없군요. 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래 배출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기도 위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기도 위생은 가래를 잘 배출해서 기도에 가래가 고여 있지 않도록 유지하는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이 기도 위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위생 치료의 종류에는 능동적 호흡주기 배행요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게 되겠고, 그 외에 체위 배행요법, 그리고 호기성 양압기구나 흉벽 진동기 등을 통한 기도 위생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기도 위생 굉장히 생소한 이 용어인데, 앞서 그 잠깐 그 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능동적 호흡주기 배행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호흡주기 배행요법은 평상시에서 일상적으로 편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 20초에서 30초간 편하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기도를 이완시켜주는 먼저 호흡 조절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한 크게 숨을 들이쉬고 3초간 멈춘 후에 입으로 길게 후 하고 숨을 내뱉는 호흡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호흡 단계를 통해서 가래가 작은 기도에서 큰 기도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가래를 배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1단계와 2단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래가 큰 기도에 모여서 이제 가래 배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3단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3초간 멈추고 힘을 주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내뱉어서 가래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호흡법을 그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호흡법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따라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20초에서 30초 정도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쉬면서 기도를 이완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 30초 정도 하셨다고 하면 최대한 숨을 크게 하고 들이마시고 3초 정도 참으신 다음에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는 호흡을 3번에서 4번 정도 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래 배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3초 정도 참으신 다음에 힘을 주어서 허허허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내뱉어서 가래를 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가래 배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저는 사실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요. 주변에서 보면 또 아이들 이렇게 가래 배출할 때 손을 모아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잖아요. 집안에서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기한테 이용하는 타진요법도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중력과 타진을 이용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방법인데요. 환자가 이제 가래가 배출이 필요한 부위를 위를 향하게 이제 눕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분이 손을 이제 사진과 같은 컵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환자의 흉벽을 가볍게 두들겨서 이제 가래가 떨어져 나오게 도움을 주고, 이후 환자는 기침을 해서 가래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방향을 이제 두들겨서 가래를 배출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래 배출이 잘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기계적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진동을 이용한 기구를 통해서도 가래를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흉벽 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입원 환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흉벽에 진동을 가해서 아까 타진과 같이 두들겨주면서 가래를 떨어져 나오게 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호기성 양압기구라고 해서 기구를 통해서 숨을 내쉬면 거기 안에 볼이 진동을 하면서 진동이 가해지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호흡으로 할 수 있는 호흡 배액법, 뭐 체위 배액법, 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 외에도 또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외에 약을 통한 가래 배출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약이라고 하면 가래약이라고 하면 가래를 없애주는 약으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래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가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묽게 해서 잘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은 먹는 약으로도 있고 네뷸라이저라는 기계를 통해서 입원 시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실내의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해서 기관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지 확장증에 세균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럴 때는 좀 치료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기관지 확장증에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상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만 기관지 확장증에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이제 항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급성 악화가 두 번에서 세 차례 정도 반복될 때 예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지 확장증에서 중요한 균이 녹록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의 농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녹농균은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기관지 확장을 악화시키고 폐기능을 저하하고 입원 횟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균 치료는 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는 아니고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때 뭐 사용되는 치료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기관지 확장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예방적인 치료로는 독감이나 폐렴구균 같은 백신을 통해서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 금연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항생제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생제 내성이나 부작용 등이 문제가 있어서 잦은 악화 소견을 보이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예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기관지 확장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물론 이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을 텐데 자,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관지 확장증의 합병증은 가래가 계속해서 배출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따라서 기관지 확장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점막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객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객혈의 경우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많은 양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객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예, 뭐 가래나 치매 이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그 객혈이 왜 더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건지 예,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객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기관지를 막기 때문에 그쪽 폐포로 산소가 가지 않아서 호흡을 막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객혈이 위험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기관지 합병증의 예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후는 좀 어떤가요? 네, 기관지 확장증은 다양하게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예후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영국의 연구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환자에서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환자에서 그렇지는 않고 이제 경증의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특히 뭐 살아가는데 특히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심한 경우에는 악화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감염이 계속 있으면서 이런 사망률 증가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방치되게 되는 경우에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기관지 확장증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래가 있고 잦은 호흡기 감염이 반복이 된다면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을 받았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가래 배출을 통해 기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경우 몸에 열을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에어컨이 기관지 확장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내 환경입니다. 실내에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기관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관지 확장증에는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수분 섭취를 통해서 기관지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래 배출에 용이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 차원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기관지 확장증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에서 이제 예방 차원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균을 없애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생제의 내성의 문제도 있고 또한 항생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일부 환자에서 특히 잦은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핵이나 홍역을 앓았던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이전에 결핵이나 홍역과 폐렴과 같은 이제 과거의 호흡기 감염이 기관지 확장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앓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역을 앓거나 결핵을 앓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기관지 확장증에는 폐활량을 키울 수 있는 등산이나 조깅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다만 이제 등산이나 조깅과 같은 특정한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운동이라는 건 보통 유산소 운동이 예.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 예. 자, 그러면 유산소 운동도 이게 좀 숨이 찰 때까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호흡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주 적당히 정말 강도를 좀 약하게 꾸준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강도의 경우에 너무 세게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기관지 확장증에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100%라고 하면 한 70%에서 80% 정도로 적정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그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렇게 꾸준히 이제 운동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기관지 확장증이 성별에 따라 유병률이 다른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네요. 네, 기관지 확장증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여성이 55% 정도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빨리 병원을 내원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위급으로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급성 악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의 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점도가 점점 증가되거나 하얀 가래에서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그렇게 급성 악화의 증상을 보이거나 객혈,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빠르게 내원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좀 채워주시죠. 네, 기관지 확장증은 고장난 파이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물이 잘 흘러가지 않듯이 기관지가 고장이 나게 되면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쌓이고 이제 녹이 슬듯이 가래가 쌓이면서 그쪽에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청결과 이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침까지 도움 말씀에 호흡기 내과 강다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호흡기 질환 중에 기관지 확장증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기능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 제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또 일상에서 기관지 확장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또 습도를 조절해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가래가 쌓이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일상 속에서 작은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